우리가 뭐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 가서 뭐 텐트에서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풍광에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서로의 어떤 그런 그 액티브를 하는 뭐가 실제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뭐 인터뷰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행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인터뷰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어떤 에피소드, 경험담 이런 것들이 되게 여행에서 현장에서 중요한 어떤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저희 문진성 작가와 제가 두 사람 다 여행을 좋아하는 유튜버로서 대한민국의 좋은 명소들 이런 곳을 찾아서 한번 여행을 멋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이번 주 토요일날 저희가 대성리 쪽으로 한번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풍광들을 인터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남은 설 연휴 멋지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